빈틈을 노리려는 바로 그 순간 소주인이 나타나버렸습니다.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 모두 잠을 깼습니다. 굶주린 하이에나들 결국 소 한 마리를 쓰러뜨렸습니다. 야생과 인간, 원치 않았던 만남의 시작입니다. 하이에나의 습격 이후 마을 사람들이 분주해졌습니다. 하이에나가 나타날 저녁 무렵이면 가축들을 대피시키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. 마을에서 가장 넓은 마당을 가진 이 집은 밤이면 가축들의 대피소로 변합니다. 하이에나들은 2km 정도 떨어진 야산에 터를 잡고 매일같이 마을을 드나듭니다. 반일 중에 하이에나와 마주친 농부도 있습니다. 바트깔라이 우르지 하루스트 인할 지보추 문 메타코트 나가리알라. 하이에나는 졸지에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나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. 더군다나 새끼를 가진 어미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. 하이에나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모성애가 지극합니다. 나 지분도 뭐 이거는 다음 가담 이 지분을 리조치 슬레가달라 이문화 거기도 가봐 베사바타 아마트 예순 리즈발라브. 하이에나와 이 마을 주민들,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.